네, 안녕하세요. 분데스리가를 사랑하는 남자 코리안 데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4라운드 경기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넨부터 얘기하도록 할게요. 바이에른 뮌헨하고 브레멘 경기, 뭐 최근에 계속 압도적인 활약을 보여줬던 바이에른 뮌헨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울 수 있는 브레멘 상대로도 압도적인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줬습니다. 일단 무시랄라랑 올리세 선수의 활약이 여전히 좋았고, 콤파니 감독의 이 전환이라든지 아니면은 디테일적인 선수별로 디테일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포지셔닝도 너무 완벽했고, 선수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 능력이나 선수들을 극대화시킨 것까지 너무나 좋았습니다.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근데 미드라고 공격수 퀄리티가 조금 아쉽긴 해요. 왜냐하면은 수비적으로는 5대0이긴 했지만은 파이어백 나왔을 때 굉장히 준비를 잘한 모습은 보여주긴 했거든요. 근데 하지만은 미들로 나갔을 때, 공격으로 나갔을 때 속도가 느리거나 아니면 쉽게 뺏기거나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점점 더 수비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고, 점점 빠르게 미넨 쪽으로 공이 더 가다 보니까 미넨이 계속해서 공을 리커버리하는 게 계속해서 많이 생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경기는 그리라고 마빈 투쿠슈 같이 이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좀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긴 하거든요. 황희찬 같이 조금씩 윙이랑 스트라이커와 가능하면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유형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약간 은지만 선수와 이런 부분에서 은지만 선수가 부상인 거는 브레멘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격 자체도 퀄리티가 너무 차이 났고, 상대 슈팅은 아예 못 만들게 만들 만큼 그냥 미넨이 압살했습니다. 그리고 미넨 같은 경우에는 미넨 팬 입장에서 희소식이 주요 팀들이 한 번씩 다 미끄러진 상황이죠. 뭐 레버쿠젠은 라이프치히한테 잡혔고, 라이프치히는 계속해서 지금 비기고 있고, 돌문 같은 경우에도 이번 경기에도 좀 이따 말할 거지만 지면서 계속해서 초반 레이스가 미넨 빼고는 조금씩 다 미끄러진 상황이어서 미넨 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이 기분 좋을 수 있는 여지가 될수 있고요. 앞으로 일단 레버쿠젠하고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는 너무나 기대됩니다. 분데스리가 팬뿐만 아니라 양팀다 굉장히 퀄리티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분데스리가 팬 아니더라도 너무 추천해주고 싶은 경기이기도 합니다. 좀 이따 또 자세한 건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리고 돌문과 슈투트가르트입니다. 뭐 슈투트가르트도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했지만은 돌문팬 입장에서 좀 얘기하도록 할게요. 돌문팬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기였습니다. 미들 싸움조차 안 됐고, 일단 은진마랑 그롭스가 투블란치가 나온 것 자체가 수비적인 부분보다는 자기 축구를 구현하면서 조금씩 가져가겠다는 건데, 수비적인 장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어서, 근데 전혀 못했어요. 초반에 슈투트가르트가 역시나 그냥 강한 압박으로 나왔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고전하면서 두 골을 순식간에 헌납을 했고요. 골뿐만 아니라 경기를 지고 있는 불구하고 아예 우리 공을 얻는 거라든지 전체적으로 그냥 미들 싸움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냥 누리사인하고 세바스찬 휘네스의 체급 차이가 있었고, 선수 퀄리티는 우리가 훨씬 좋긴 하지만은 경기력적으로는 감독 레벨이 너무나 차이 났어요. 아무것도 못했고, 자기가 구현하고자 하는 축구가 전혀 안 나올 뿐더러 그냥 애매했습니다. 이건 누리사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욕 먹을 만한, 욕을 너무 많이 먹을 만한 경기력이었고, 솔직히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그런 팬 입장에서는 그냥 슈투트가르트 팬 입장에서 너무 압도적이었고, 세베스타 휘네스 감독에게 한번더 리스펙을 너무나 하고 싶고요. 경기력적으로도 너무 좋았고, 약간 완급 조절 너무 좋아요. 초반에 강하게 나가다가 90분 내내 그렇게 할수 없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지역 수비 형태로 지키면서 압박을 팀 압박을 굉장히 잘해주면서 너무나 돌문 압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3대0으로 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안토나고 코베 골키파만 수비적으로 빌드업 장면이 주로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 정도로 너무 개판이었습니다. 돌문팬 입장에서 진짜 쌍욕이 나올 정도로 너무 개판이었습니다. 뭐 슈팅 같은 경우에도 17대 돌문 7개로 압도적으로 밀렸고, 그냥 완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버쿠젠 경기를 하자면은 다시 한번 패하지 않는 레버쿠젠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경기였고, 볼프스부르크도 준비를 굉장히 잘했어요. 경기 자체도 너무 컴팩트하게 잘 준비했고, 경기 자체 너무 재밌었습니다. 3자 입장으로 보기에도. 하지만은 뭐 결국에는 볼프스부르크는 뭐 88분쯤 퇴장에 당하긴 했지만은 너무 팀적으로도 잘 움직이고 있었고, 레버쿠젠이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엔 극적인 골을 넣으면서 보니페이스가 추가 시간에 막판에 골을 넣으면서 이 흐름을 가져왔고요. 일단은 알론소 감독은 챔피언스리그도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로테를 돌리긴 했지만은 결국엔 보니페이스가 좋은 흐름을 가져가면서 중요한 결승골을 넣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기고 바이에른 뮌헨 만나는 거랑 이기고 바이에른 뮌헨 만나는 거 완전 팀 분위기도 다르기 때문에 사기도 올릴 수 있는 너무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레버쿠젠 팬들이나 볼프스부르크 팬들에게도 너무나 수준 높은 경기였어요. 오늘 경기 제가 볼 때는 이번 라운드에 가장 재밌던 경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 밸런스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뭐 아인트란트랑 라이프치히도 간단하게 말하도록 할게요. 뭐 프랑크푸르트는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마르무시가 한 골과 한 개의 도움을 올리면서 지금 좋은 모습 보였고,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 민신글라드바흐예요. 초반 경기력이 너무 아쉽습니다. 1승 3패뿐만 아니라 경기력적으로도 아인트라이트에게 굉장히 침식이 당하는 경기력을 굉장히 보여주긴 했거든요. 마르코스 티랑이 나간 이후에 경기력적으로 확실한 공격수가 너무 부족하고, 경기력적으로도 경기 저번 경기 슈투트가르트랑 이번 아인트라이트 경기를 연달아 봤는데 경기력적으로도 너무 아쉽습니다. 어쨌든 아인트라이트는 야금야금 조금씩 계속해서 점진된 모습 보여주고, 뭐 스쿼드도 그렇고 이기는 것도 그렇고 조금씩 자기의 팀 레벨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게 그냥 인상적이었고, 여전히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도 유니언 베를린전에서도 비겼는데 이번 경기 또 비기면서 레버쿠젠 원정에서 승리를 거둬가면서 좀 분위기를 얻어갈 수 있었는데 그게 또 빛이 바라게 됐습니다. 볼 소유만 많았고 디테일이 굉장히 떨어졌고 결국 의미 없는 0대0 무승부가 되면서 라이프치히 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를 안긴 이번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를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빅매치 이 경기만 무조건 기다리면 됩니다. 바이에른하고 레버쿠젠 경기가 있는데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바이에른이 조금 더 좋긴 해요. 하지만 바이에른이 레버쿠젠만큼 퀄리티를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거든요. 호슈타인키라고 디나마 자그레브 브레멘 경기 때 경기력이 조금씩 올라오긴 했지만 이제 본격적인 바이에른 뮌헨 시험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레버쿠젠 입장에서도 전에 비해서는 경기력은 저번 시즌에 비해서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레버쿠젠 5가 잘 나오고 있고 레버쿠젠 2개 패턴이 나오면서 경기력적으로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뮌헨 입장에서도 저번 시즌에서는 레버쿠젠 리그에서 못 이기면서 꼭 그 홈에서 이기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많을 거고, 굉장히 분데스리가 팬뿐만 아니라 무조건 추천해야 되는 경기 합니다. 한 두 골 이상은 최소한 터질 것 같아요. 양 팀 다 너무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리고 돌문은 보험하고 만나게 되고 지역 더비죠. 일단은 오랜만에 홈 경기를 나오게 됐고요. 라이프치히는 아우크스부르크하고 맞붙게 되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매주 한국 시간에 밤 10시에 분데스리가 그 주요 팀 라운드별 그 리뷰를 올릴 예정이니까 분데스리가 팬들에게는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 혹시 구독까지 눌러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밤 10시에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